자, 이번엔 탐방노트입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눈으로 확인한 기업에 대한 브리핑이니까 한번 들어볼 만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입니다. 이화진 과장 나와 있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비도 많이, 교통비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러면, 예. 회사에서 차량 지원 안 해줍니까? 차량 지원 되긴 하는데 굳이 이제 방송국까지는 굳이 탐방 갈 때는 이제 업무 차량 지원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참 직접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궁금하니까 탐방 가봐야죠. 예. 저희도 좀 전에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 우리 했지만 같이 탐방 다녀요. 네. 아나운서들도 탐방 가요. 네. 저도 많이 제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눈으로 봐야지. 예. 봐야지 알아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예. 자, 지난번에 스코넥 같이 가서 막 총 같이 쏘고 막 이랬거든요. 아, 진짜. 스코넥 참.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시고 오늘은 네. 어디를 첫 번째로 다녀오셨는지. 일단은 세 종목 다 이제 작년에 갔다 왔던 종목들 리뷰 차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좀 이제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큐렉소. 일단 큐렉소 타이틀이 혹시 저희 있나? 네. 근데 큐렉소 뭐 시장에서는 이제 다 이제 아는 내용이었죠. 북미 시장 네. 진출 계획 큐렉소. 죄송합니다. 모든 소비의 중심은 사실 북미. 네, 맞습니다. 여기더라고요. 캐나다하고 이 북미. 그리고 일단 의료용 자체가 북미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의료용 장비. 네, 수술 쪽. 이제 물론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튜이티브 이제 서지컬 이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AI 수술 로봇에 관련된 이제 협약을 이제 맺게 되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엑스레이나 뭐 CT를 이 한 장만으로 인해서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의사가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계획을 세팅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5년 이내에 일단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에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도 있지만은 작년 매출이 로봇으로만 220억이 나왔습니다. 올해가 한 300억 정도 나오고 내년에 한 500억 그리고 2025년에 이제 1000억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큐비스 이제 조인트라고 하고 있는 인공 관절 로봇이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가 이제 글로벌 이제 동반 진출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원래 네. 메릴 헬스케어는 예전에 이제 공급 계약 맺었을 때는 이제 21년도는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20대 이상을 판 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수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의료용 로봇 수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북미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좀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시장 계획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싱크 서지컬이라는 미국 회사와 이제 영업이랑 이제 공급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올해 연내 이제 관련된 인허가 신청을 하고 이제 연말에 이제 승인이 나오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누가 영업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그만큼 싱크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탄탄한 이제 영업망을 갖췄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충분히 천천히 예.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1000억까지는 25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 아직도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저희도 멘트 해드렸지만 의료용 로봇은 사실 인튜이티브 서지컬. 네. 발음 어렵네요. 인튜이티브 네. 서지컬. 이거 다빈치 로봇. 네, 다빈치 로봇 맞습니다. 로봇이죠. 로봇이 사실 이 관절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감속기. 감속기. 뭐, 감속기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한 기어가 맞물려야 되고, 베어링 기술이라는 거, 뭐, 볼링. 네. 일본이 너무 잘해서 깎는 거는 뭐 최고죠. 그런데 이번에 뭐 스마트 그 코엑스에서 열렸던 거기서도 이제 로보티즈 이제 이사님도 얘기를 했고 예전에 탐방에서 얘기했지만 그만큼 네. 지금 일본 기술을 많이 좀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감속기 관련해서는. 그러게요. 한때 소부장 이슈 때문에 네. 반도체 소재도 거의 뭐 90% 수준까지 따라온 것 같고 뭐 하긴 하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두산 로보티스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제 로봇 회사들을 뭐 인수하고 지분 투자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은 결국엔 중국 투자 중국에서에 대한 수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이제 로봇에 대한 수입을 계속 꾸준하게 많이 하고 있고 일본에서의 수입이 그 7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시장이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넓혀 나가게 되면 매출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 1000억이라는 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기존의 이제 미국 시장 진출로만 했을 때 그거고 5년 이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봤자 2, 3년 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이 빠르게 연내 출시되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큐렉스는 제가 이제 어제 신규 매수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 회사를 1년 정도 계속 봐왔지만은 제가 볼 땐 11,000원 가격에서도 신규 매수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탐방 다녀온 거 어디인지. 네, 알테오젠. 알테오젠. 네, 사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회사는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제 IR을 했었고 어제 제가 좀 친한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이랑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하게 되면서 네. 그동안 우리나라 대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테크, 에이베일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나 그리고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갔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네. 이게 그 이후에 뭐 산오피의 뭐 라이센스 아웃을 반환하는 이슈도 반납. 있었고 네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HMC 투자증권에 사실 엄민영 애널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일 잘 썼습니다. 잘 썼고 HMC 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현대차 투자증권이죠. 이게 잘 썼던 게 2020년 이제 6월 달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게 그게 4조 7천억짜리가 머크사입니다. 네. 그리고 19년도에 계약했던 1.4조짜리가 산오피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애널분이 실제로 이제 관련된 머크사 관련된 학회나 이런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머크사가 키트로다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을 개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알테오젠에 들어가는 알트비포라는 이제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분기나 2분기 때부터 마일스톤 지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했던 거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향후에 라이센스 반납에 대한 이슈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머크사가 이 플랫폼 자체가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반납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머크사에서도 관련된 이제 소화용으로 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좀 임상 일상에 대해서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서 3주간에 새롭게 투약하는 추가 임상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알테오젠 거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일스톤이라는 건 이제 중간 정상. 그렇죠, 중간 정상. 그쵸? 그게 임상이 시작되면 나와요. 말해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몰라. 네. 처음에 오픈할 때 주는 돈, 네. 계약금을 뭐라. 그게 이제 그게 업프런트 이제 계약금이라고 해서 이제 주는 거거든요. 참 용어도 어렵게 써놓으니까 이거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잔금 뭐 아파트로 치면 중도금. 네. 그거 받을 수 있다. 네, 그걸 그거죠. 받을 수 있다. 그게 1분기에 매출로 찍힐 수 있다는 건 결국에 한 4월이나 5월에 실적 발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머크사가 이제 2월달부터 임상이 새롭게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네. 이제 경쟁사는 할로자인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인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좀 독점 계약을 이슈로 했었던 거고 알테오젠은 비독점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약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그만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에 대한 이슈도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코로나 때 느꼈던 게 항암제, 네. 항암제 자가 투여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집에서도 내가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만큼 이런 SC제형, 우리가 흔히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제형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알테오젠은 지금부터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렇지만 내공은 착 쌓아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세 번째 기업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솔로엠 남을 줄 알았더니 모질라네 항상. 네, 솔로엠 하겠습니다. 솔로엠. 네, 솔로엠도 한 1년 전에 이제 용인으로 갔다 왔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삼성전기 디지털 모듈 사업부에서 분사해서 만든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LS라는 게 전자 가격 표시기. 네.
스웨덴이나 이제 프랑스 회사가 이제 1, 2위였는데 솔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 점유율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연평균 성장률이 8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마트뿐만 아니라 의료용 시장이나 이런 관련된 병원까지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ELS의 성장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파워 모듈이나 3D 보드, 이제 TV나 관련된 IT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수요가 부진하긴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이 꺾일 상황은 이제 아니다라고 봤을 때 이제 ESL에 대한 성장을 믿고 지금 솔루엠에 투자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제 원익 PN이랑 관련해서 이제 충전소에 대한 파워 모듈 공급 관련된 같이 협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계속 충전하려고 계속 떠돌아다니신다는 그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 전기차 소유자분들이 많죠, 아직도.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실적에서 꺾였던 솔루엠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ESL의 성장과 신성장 사업인 2차 전지 그리고 파워 모듈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빨리 오르게 된다고 그러게 되면 이쪽도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솔루엠도 이제 는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여기는 그래도 솔루엠은 무근하게 조금 주가가 뭐 떨어지진 않고 올라왔고 알테오젠만 저 밑에 이제 있는 수준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방 리포트 순서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